임병택 시흥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한자리에서 민선 8기 1년을 돌아보고 남은 임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시장은 시정 운영 성과와 도시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임병택 시흥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 코로나19로 한 차례 지나쳤던 시흥 광명 공감 토크가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민선 8기 1년을 돌아보며 두 시장은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부끄럽지만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탄소중립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만의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자랑했습니다. 주의병 탄소 포인트제입니다. 시민들께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실천 행동을 하면 하나하나 포인트를 쌓아드려서 1년에 10만 원까지 지역 앞으로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에 질세라 임병택 시흥시장도 시흥시만의 바이오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피력했습니다. 바이오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또 조성해 나가는 데 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시흥이라는 기회의 땅에 오셔서 본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임 시장은 또 민선 8기 중점 사업인 문화관광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시와 MTV, 거북섬 일대를 국내를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조성해 시흥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거북섬 상권에 대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흥 바깥에서 소비활동을 하시는 것보다 시흥에도 이러한 제주도 같은 하와이 같은 곳이 있구나. 이왕이면 여름휴가를 우리 시흥에 있는 거북섬으로 가야지라고 오실 수 있게끔. 박 시장은 평생교육도시를 자랑하며 최근 조례를 통과한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정책을 어필했습니다. 만 50세 이상 시민 모두에게 30만 원을 자기개발 명목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인생 이모작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평생교육 사업을 설계한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것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이모작을 위한 그 50세에 도달하는 시민들한테 이런 학습 받는 기회를 제공. 이 밖에도 두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과 교통 정책 등에 있어 시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시의 발전을 위해 서로가 조력자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